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해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5로 나눈 나머지가 3, 7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X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행동은요. 5랑 7을 곱한 걸 여기다 20, 그러니까 뭐랄까, 5랑 7을 곱한 걸이 자리에 써주시고요. 35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3이랑 7 곱한 거를 21 자리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3이랑 5 곱한 거를 요 마지막 자리에 써준 거예요. 요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1, X2, X3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3, 5,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각각 1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 여기는 이거 찾아주면 돼요. 조금 이따 연습 문제 하나 더 풀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두 번째 단계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X1을 찾고, X2를 찾고, X3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최종 X는, 여기 있는 2, 35, 그 다음에 여기 2, 또 3, 21, 1, 2, 15, 1을 다 곱하기 해서 더하셈으로 연결하는 걸로 찾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3, 5, 7을 곱한 105로 나눈 나머지가 X가 될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는 사람을 찾아라라는 문제를 받았다고 치죠. 3, 5, 15, X1은 1이고요. 다음 2, 5, 10, X2도 1이고요. 다음 2, 3은 6, X3도 1이 되는 그런 사람을 X1, 2, 3를 찾아라 이겁니다. 네, 그걸 찾아라. 그리하여서 X1, 2, 3를 찾아주면은 네, 되는 것입니다. 요건 1이 되겠고요. 요것도 1이 되겠고요. 요거는 1이 되겠네요. 아, 우연치 않게 그냥 1이 잘 나왔습니다. 다들. 그럼 최종적으로 X를 찾을 때 이제 무슨 세 개를 덜덜덜 곱해서 계속 구하죠? 그게 누구냐 하면 1 곱하기 15 곱하기 1, 요거 세 개를 말해요. 그다음 2 곱하기 10 곱하기 1, 요거. 그리고 3 곱하기 6 곱하기 1, 이거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이거를 더하기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1, 15, 1, 2, 11, 3, 6, 1.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쓰냐 하면 2와 3과 5를 곱한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자,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뭐더 여러 가지 예제를 쓰더라도 결국 이 프로세스를 익혀야 되는 거라서 네, 한번 이걸 몇번더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